이거 오늘 긁어 먹으면 맨날 라면 먹어야 된다 진짜. 압구정 시골집 화이팅. 오, 저기 내 차다, 내 차. 페라리가 여기 있습니다. 7777 페라리. 아,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아요, 페라리는. 페라리는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아요. 불 났대요, 불. 뭐야? 아, 장난방송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 시골집입니다. 아니야, 다시.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5555명을 돌파하고 재미난 컨텐츠로 자동차 유튜버로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람보르기니만 앞에 방지턱을 위해서 옵션으로 넣는 리프트 기능이 람보르기니에만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페라리도 옵션으로 리프트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 옵션이 뭐냐면요, 이 앞쪽에 방지턱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턱이 높은 걸 만났을 때 이 밑에 쪽을 유압이나 아니면 에어서스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페라리도 리프트 기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방지턱을 내리고 올라가고 올리고 올라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다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앞에만 올라갈 뿐이지 요 뒤에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리프트 기능도 뒤에가 올라가는 리프트 기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만 리프트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옵션으로 알고 있어요. 카본, 그리고 시트, 그리고 뭐 스티치, 색상, 그리고 리프트 옵션,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프트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간단해요. 그냥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자동차 모형이 그려져 있고 위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앞에 리프트가 작동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프트 기능은 시동을 켜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끄럽더라도 일단 시동을 켰고요.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앞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쓸모는 없겠지만 뒷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프트를 올린 상태인데요, 생각보다 손가락이 5개 정도는 들어갈 만큼 아주 높게 올라갔습니다. 센치로 치면 대략 한 11cm 정도가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리프트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프트가 내려간 상태인데요, 다 내려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유압이나 에어가 차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높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다 내려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정면에서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 기능을 올리니까 확실히 바닥하고는 굉장히 높은 높이를 보여줍니다. 한 뼘 조금 넘게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유압이 차 있다 보니까 아직 다 내려오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내려왔을 때는 요거보다 한 2-3cm 정도는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려가거나 올라가진 않네요. 근데
실제로 방지턱을 만났을 때 반뼘이나 한뼘 정도 올라가는 그 리프트의 높이가 굉장히 방지턱을 지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서만 테스트할 게 아니라 한번 나가가지고 방지턱, 방지턱 중에 굉장히 높은 방지턱을 한번 실제로 넘어보면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밖으로 나갑시다. 지금 현재 아파트 밖으로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멀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기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된 방지턱이 보이시나요? 방지턱 높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당합니다. 지금 차 지나가는데 이렇게 울컥거리는 거 보이시죠? 방지턱 높이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리프트를 올리고 리프트를 내리고 한번 방지턱을 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이 굉장히 평면처럼 보이지만 다른 차량들 넘는 거 한번 보세요. 일반 도로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방지턱입니다. 앞에 다 긁어먹는 거 아니야? 먼저 리프트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턱을 넘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높은 곳으로 가운데로 지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 리프트를 올리지 않고, 당황스러운데. 리프트를 올리지 않고 가운데가 제일 높거든요, 방지턱이. 그냥 넘었는데도 아슬아슬하지만 잘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리프트를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끔 넘는지 좀 당황스러운데 한번 리프트를 올려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동을 끌 때 리프트를 여기 보이듯이 시동을 그냥 리프트를 올린 채로 제가 시동을 꺼버렸습니다. 끄니까 리프트가 자기 스스로 리프트 기능을 꺼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시동을 다시 켰거든요. 그랬더니 리프트 버튼이 눌려있던 상태로 다시 리프트를 자동으로 올려줍니다. 이런 기능이 있네. 이렇게 오늘 페라리 리프트 기능에 의한 슈퍼카는 방지턱을 잘 넘을 수 있는가, 그리고 람보르기니 아닌 페라리도 리프트 기능이 있다 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국토부에 한번 문의를 하니까요, 우리가 다니는 일반 도로의 방지턱은 높이가 10cm 이상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합니다. 슈퍼카나 이런 것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바닥에서부터 12cm가 전부 다 띄어져 있으니까 현행법에 맞춘 방지턱을 넘는 데는 리프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 넘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아파트 입구라서 그런 방지턱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지 높이가 대략 1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부터 가장 그 높이가 높은 쪽이 가운데인데 높이가 한 13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프트를 올리지 않고 잘 통과를 했으니 슈퍼카의 리프트 기능을 굳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넣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은 슈퍼카를 타시는 본인의 의지에 맡기고요. 저는 지금껏 아무리 높은 방지턱을 지나가더라도 리프트 기능은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면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리프트 기능을 넣느니 여러 가지 편의 옵션을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프트 기능 넣지 말고 차라리 컵홀더나 아니면 내장 디자인을 조금 더 카본으로 꾸밀 걸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슈퍼카는 바닥이 그렇게 낮은데 야, 방지턱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돌아다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슈퍼카도 인증을 받을 때 바닥에서 슈퍼카의 그 바닥 높이까지 12cm의 그 규정을 지켜야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공사가 되었다면 방지턱들이 10cm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순정의 높이로도 슈퍼카는 어디에 가든 방지턱을 손쉽게 넘을 수 있다. 앞으로 6,000명 넘어서 7,000명 구독자, 10,000명의 구독자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압구정 시골주였습니다.
끝!